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년이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는 제목으로 제가 네 번에 걸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년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책도 사서 보시기도 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 들어가시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명설교자이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조그마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치매의 말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치매가 아니라 치매 가운데 말기, 그러면 치매 말기라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경험해 계시지만 굉장히 어렵고 본인도 어렵지만 주변 사람을 다 어렵게 하는 그런 치매 말기를 살아가는 자기 아버님에 대해서 하나의 글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보니까 이 86세가 다 돼가는 자기 아버님, 그것도 치매 말기 속에 있는 아버님이 일기를 쓰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 그런 이런 일기를 그 아버님은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86세가 되지만 여전히 힘은 솟고 건강은 좋다. 하나님께서 내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그분의 배할 데 없는 은혜와 인내를 받을 자격이 없다. 늙어갈수록 주님은 내게 더욱 귀하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정신 우리처럼 똑바른 사람도 이런 글 남기기 힘든 것인데, 치매도 아니고 치매 말기에서 본인도 힘들고 온 식을 힘들게 하는 그가 어떻게 언제 정신이 깨어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일기로 남길 수 있는 것인지. 어쩌면 그것은 한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치매 말기지만 그 속에 살아계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저는 승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소망들이 있지만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든 다 새로운 삶,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기를 꿈꾸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없고 새로운 꿈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년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해의 첫 한 달 동안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그런 결심도 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강하게 말한다면 정말로 성령님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구원은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회박하거나 성령을 근시키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치매 말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성령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 남에게 덜 끼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새해에는 누구나 다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나는 작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작년에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올해는 대강 살겠다, 나는 작년에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안 계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든 하나님 밖에 있든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삶, 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꿈꾸어 보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그 진리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새로운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이 되어야 새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내 삶의 구조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나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저 사람 바로 예전에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예전에 술을 고랬는데 이제 술 끊었다고 저 사람이 예전에는 도박쟁이인데 도박을 멈췄다고 예전에 저 사람을 바람을 피든지 바람 피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새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을 새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때때로 집안에 여유가 생기면 한 10년, 15년 살던 집을 가구도 바꾸고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지붕도 새로 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게 그 집이 새 집입니까? 헌 집입니까? 좀 새가 되면 답하는 걸 좀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26년 동안 죽창당이 묻어도 죽어도 대답은 안 해. 저도 깡이 저도 계속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봄이 되면 봄의 옷을 입고 가을 되면 가을 옷을 입고 여름이 여름 여름 옷을 입어요. 그럼 그 사람 변화된 것입니까? 안 됩니다. 새 집은 헌 집을 허물어 새롭게 짓는 게 새 집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고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가구를 바꿨다고 새 집이 되는 것입니까?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죠. 여러분 페인트 칠하면 새 집 같지만 새 집 같을 뿐이지 그 집은 헌 집인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존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게 만드신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사단의 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짐승 같은 인생에서 빛 같은 소금과 빛과 소금의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든 진리를 깨달았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심고 아브론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속해서 속교사님들이 다시 속동들도 가르칩니다. 그는 물을 주는 것 제가 뿌리는 것이죠. 그러나 속동들이 자기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날로 새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듯이 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성령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 언어가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나도록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날로 날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진솔하게 앉아서 2016년 1월하고 2017년 1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면 우리는 성령이 함께 1년 동안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언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지금도 내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내 자녀가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해방시키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2017년 새로운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우리 교회가, 제가 정말로 새로운 목회자,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 새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새롭게 자라게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갈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일 대비 정인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고 다 성령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다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내고 교회 나오고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외웠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한번 정확하게 내가 정말로 성령의 자라게 하심을 봐주고 날마다 새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함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어지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단 한 번도 핀 적이 없는데 그래도 살맛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성령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성령 계시지만 다른 게 바빠서 성령을 계속 근심시키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하루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신 분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우리는 고프게 돼 있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피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 설교가 길어졌다고 자꾸 시계 보지 않아요. 왜 빨리 안 끝내지? 그러지 않아요. 한 시간을 설교해도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앉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데, 성경을 너무 잘하는데,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내 삶이 성경의 말씀대로 젖어있지 않는다면, 내 삶의 목표가 성경적이 아니라면, 내 삶의 방법이 성경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인정을 해, 인정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건데요, 저는 정말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 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한 10년 동안 거의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신방했어요.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주일 오후에도 신방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깨달았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해. 내가 왜 사는 거지, 뭘 하는 것인지 올바른 목표가 더 중요해. 믿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열심히 사는, 열심히 잘못 살아. 요즘 한국의 최 씨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못 살아가 지금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것인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피보고 있는 것인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삶의 목표가 중요해. 근데 목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방법이 틀리면 틀린 거라니까. 이걸 모르는 건 성령과 함께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성령 가운데 읽으면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내 전신갑주가 돼요.
성령 안에 성경을 읽으면 내 손에 들린 성령이 검이 돼요. 그 세상 영적 전쟁에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성령 가운데 성령 안에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 안에 성경 읽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눈물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 안에 성경 읽으면 남이 보이는 게 내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언제 남에게 뭐하러 한번 할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나는 내 모습도 고치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 읽으셔야 돼요. 성령 아니고도 얼마든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각 대학마다 영문학이 있습니다. 영문학. 영문학은요, 영문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성경입니다. 뭐 셰익스피어도 단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 성경이 가장 중요한 영문학의 자료 중에 자료예요. 그런데 불교 신자도 영문학 교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대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가운데 읽어야 읽혀지고 성령 가운데 들어야 들려지고 성령 가운데 읽어야 말씀이 내 피와 되고 살이 되고 언어가 되고 눈빛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목표가 올바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목표가 올바르면 거기 가는 방향도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 가운데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얘기했을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믿지지는 싫어한데 한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이 성경만 제대로 알면 이 교회는 폭발적으로 역사, 이 지역사를 바꾸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주일날, 주일 저녁,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기도 강의 설교를 그냥 탁 했어요. 우리 설교 잘하는 사람 말씀을 쪼갠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지. 하여간 말씀을 쪼갰어.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신감 생기 내가 3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먹였으니 이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한번 물어보려고 하려고 교회 정문에 앉아있다가 제일 아침 일찍에 주일학에 나오는 철이라고 하는 국민학 6학년에게 물었어요. 철이야, 여리고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너 말고.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난 누가 묻었든 나는 절대 안 해서 그러는. 이게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불렀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철이에게 누가 여리고에서 무너뜨리니 자기 안 무너뜨렸다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철이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기가 막혀. 장로님들 다 짚어봐라. 장로님.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내가 이 교회 왔으면 3년 동안 말씀만 가르쳤는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걸 누가 무너졌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니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재무부장님 말하기를, 목사님 뭐가 무너졌습니까? 교회 돈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 안 성령 읽지 않으면 읽혀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내가 안 보이고 남이 보여. 집사가 저러냐, 장로가 졌다이냐, 권사가 졌다이냐. 성경을 피기만 하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내 부끄러운 모습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보이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내 행동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사람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가 전문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신앙생활의 발판이고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서일 수 있는 것은 제 심장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판이 없으면 저는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만 밑에가 물이라면 저는 빠지지 이렇게 설 수 없어요. 이 발판이 저보다는 제 심장보다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서서 말할 수 있는 건 발판이죠. 기도는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기도를 제일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0-27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벌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마라산시로 우리를 위하여 잘 저기 잘 보세요. 네,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네, 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은 무슨 연약함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필벌 몰라 저 우리 속에는 우리로서는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포함돼. 사도 바울도 자기 빌바를 몰라. 이러면 아시잖아요. 사도행 16장에 사도반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요? 소아시아를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계속 막는데 계속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진솔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기도를 하고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도 때때로 자기가 기도를 할 바를 엉뚱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마른 탄식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어떻게 간구하느냐? 우리를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27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한 해를 마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소원이 중요합니다. 내 형편을 간구할 중 그런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맞이하며 투갓 하나님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더라. 그때 우리 성경 영어 성경 투갓 하나님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사본의 원본에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금년 기도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기를 원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 소원을 아래는 것 맞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아래다가 우리가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내 소원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꿈을 이루려고 기도하다 기도하고 계속 자라가 나면 내 꿈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도록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성령님을 찾으세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 입을 움직여서 제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를 도우시되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도우시기를 가장 원하세요. 성령을 체험을 원하십니까? 기도해보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한 분이 철학 기도를 하러 오셨어요. 이게 말고 저쪽 교회에서요. 근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안수 받고 기도하겠다고 11시 반 제가 나가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게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냥 나와야 되는데 권사님 혼자 기도하시면 무서울 텐데요. 그랬더니 아, 제 사전에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무섭게 생기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교회 파킹나 건너편에 제 집이었거든요. 근데 11시 반에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12시 됐는데 이분이 기도 덜덜덜 떨며 기도한 목사님 나와보시라 나와보시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를 30분 하는데 누가 등을 툭툭 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 건 줄 알고 돌아봤더니 새까만 거 두 마리가 너 기도 다 해서 나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죠? 그분이요 복도 이만한 복도를 30분 동안 기어 나간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부엌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1. 같이 철야했다. 2. 성령님께 부탁하고 집에 돌아 잠을 잤다. 1. 이 가운데 제가 뭘 할게요? 2번을 했습니다.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권사님 개인 금융 권사님이신데요 굉장히 귀중한 기도하려고 사단이 귀신들이 덤비는데 성령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성령님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게 맡깁니다. 그 전 집에 들어와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 기도를 도우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감정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욕심으로 우리 필요에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시오. 제가 밤새 금식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 입을 열어 간구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송기영이 말씀드렸는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놀랍게도 한국 통계청에 나온 발표가 있는데 개신교회가
820만에서 975만 정도, 125만 명이 늘었어요. 놀랍게 지금 한국의 모든 방송과 모든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기독교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모든 교회에 비린 다 올려가지고 막 더 써. 그걸 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그걸 보고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도 교회가 늘었어요. 불교는요 22%가 줄었어요. 천만에서 750만으로 줄었어요. 천주교는요 15%가 줄었어요. 개신교만 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어려움 받고 쓰러지지 않고 교회를 자라간 다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느냐? 거룩함이에요.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거룩함이 무너졌어요. 정치인도 교수도 다 거룩함이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더라도 진리를 선포한 대학 교수가 조교를 시켜서 다른 사람의 시험을 대신 보게 하고 안 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르겠다고, 어떻게 그런 교수가 있습니까? 이 거룩함이 무너지게, 돈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게 기독교 학교거든요. 어쨌든 이화 대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거룩함이 안 된 줄 아십니까? 우리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봐 살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훈련해도 성령이 우리의 몸과 영을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거룩함이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작품이 거룩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 2장 8절에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권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적인 권능과 외적인 권능. 내적인 능력과 외적인 능력을 얻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 환난 가운데 스스로 넘어니까 깨어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공격 속에도 성경적으로 성령에 맞게 예수에 맞게 맞게 살아가고 응답하는 것을 거룩함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준다 이 말이죠. 너희가 세상 끝날 끝까지 가서 내 증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해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에게 뭐 듣기 소리 들었다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약한 분인 줄 아세요? 거룩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무엇이다 왕따를 당하여도 복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향기로 상대방에 다가가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 그래요. 세상에 영받지 않는 능력을 거룩함의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 가운데 때가 되면 뚜껑 열리신 분 계시죠? 성령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우린 뚜껑 열리면 안 돼요. 뚜껑 열려가지고 찾으러 다니러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성령의 내적 충만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외적 충만은 나의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는 세상 속에 내가 있으므로 세상에 잠잠히는 거룩함, 그것을 외적인 충만, 외적인 능력, 플레이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내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남편을 보면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부모를 봐도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누구를 봐도 예수의 모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려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을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을 통해서 절대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일부러 보이시게 만들어버리신다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 안에서 겸손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안타까운 심령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에스겔 36장 26절.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 막 흔들었어요. 상처가 밖에 안 바뀌어요. 제가 물을 칼로 막 저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물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이 강대산 칼로 긁으면 이게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왜 그래요? 이것은 단단하고 이건 부드러워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왜 똑같은 말을 좋게 못해요? 아름답게, 지혜롭게. 나 자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옵시다. 그거 하고 예배 시간 빨리 안 올 거야 이 자식아. 그러면 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이 부드럽게 하는 걸 의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 다 자기 의가 있어. 내가 이 말 하다는 거지, 이 말 하면 됐다는 것이지. 이런 그 성령을 가장 근시케 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병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제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근데 요 목회하는데 10년 넘게 반대가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당신 처음 목회할 때보다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강해지고 악해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철회했습니다. 아, 내가 성도들하고 부닥치다 보니 이랬구나. 내가 성도하고 부닥쳤다고, 성도들이 억울한 누명을 써가 전부 다 나한테 덤탱이 썼다고, 뭘 하면 성도들은 다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상대방 다 제가 시킨 줄 알지. 그러니 뭐 제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그 열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나가다 목사님 설교를 그때 하시니까 막 앞으로 잘하게 들어야 되는 니 나이라 그런 소리가 안 들어야 되거든. 아마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쌓이고 나도 모르게 얼굴빛이 눈빛이 달라졌나 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여보 식사하세요. 아니 식사하세요 그러지 않지. 여보 밥 먹어 그러지. 그럼 저는 이따가 알아들었으니까 내비둠 가겠다 그 말인데 또 얘기해요. 여보 밥 먹으라니까. 그럼 제가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막 나오네. 그게 제가 악해졌다는 소리죠.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응 안 하려고 그러죠. 요즘은 여보 식사하세요 그럼 떨어지자마자 다락 갈라가서 있는 대로 먹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한 줄 아세요? 우린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돼요. 눈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밑에 하늘 밑에 사면 하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돈, 물질, 권력, 섹스 전부 영향 받게 돼 있어요.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우린 하나님에게, 우린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만 영향받고 하나님 말씀이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저녁에 주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새로운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작년과 다른 존재로 살아서 세상에서 저를 볼 때 하나님 멋지다, 예수 그리스도 멋지다, 정말 성령님 너 안에 계시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음껏 만져주실 것이고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이 새해에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을 보시라니까요. 되게 제 말 안 들으시면 이게 절 보지 마, 옆 사람을 보시라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올 새해 놀랍게 변할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안 하시면 다시 한번 하겠어요. 이번엔 다르게 내가 놀랍게 변하던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고 앞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변화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